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탐험 41번째 시간으로 몬태나주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와, 좋죠? 여러분, 몬태나주는요, 깡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깡촌인데 독일보다 넓어요. 여러분, 독일 국토보다 넓은 깡촌입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길을 잃기 십상인 곳이죠. 하지만 그만큼 또 여러분, 인구가 적다는 것은 무엇이 넓다는 얘기겠습니까? 자연 환경이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숨겨져 있는 명소들도 많고 그런 뜻이겠죠. 일단 몬태나주로 떠나볼 텐데요. 떠나기 전에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오늘은요, 몬태나주의 지리적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몬태나주는요, 서쪽이에요. 서쪽에 있고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부. 근데 여기 캐나다 접경을 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아, 진짜 이거 거의 뭐 조지아주보다 좀 작구나. 근데 엄청 넓죠. 근데 여기 보면 좀 대부분이요, 여기 보면 그 녹지보다는 갈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초원이나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조금 황무지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 많은 것 같고, 여기 뭐 큰 호수 같은 게 있네요. 이야, 이것도 어마어마. 이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도로 봐서 이렇게 보여서 작은 것 같지만 엄청 넓은 데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 진짜 높다. 장난 아니다. 여기 쪽엔 산으로, 그죠? 다 이렇게 돼 있고. 와, 이것도 남쪽도 다 산이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진짜 여러분, 와, 진짜 장대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보시면, 몬태나주는요, 감동을 전하는 대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 몬태나주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웅장한 자연과 미국 서부의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곳이다. 독일보다 큰 면적에 불과 100만 명이 거주한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인구 밀도가 엄청 낮겠죠? 예. 자연 경관과 야생동물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다. 여러분, 이런 거 무스라고 해서 여러분 순록 종류 하나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나중에는, 예,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건 새끼인데 지금, 그죠? 그리고 미국 개척자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서쪽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서부 개척시대 때. 야, 진짜 장엄하네요, 여러분. 와, 이거 다 침엽수가 진짜. 다 침엽수네요, 그죠? 소위 대륙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몬태나주 북서부에 글레이셔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지구의 온대지방을 통틀어서 생태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다. 야, 여러분 진짜 온갖 동물이 다 있겠죠? 이런 데 가면 이제 곰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00km가 넘는 하이킹 코스. 야, 여러분. 이건 뭐 하이킹, 뭐 자전거로 같은 걸 갈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아닌데요. 그죠? 자동차로 다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대륙 분수령을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 여러분. 분수령이 뭔지 아시죠? 분수령. 우리가 뭐 분수령이 되다 이런 뜻을 많이 쓰는데, 분수령이라는 게 원래 비가 오면요, 비가 이렇게, 다른 하천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가는, 그쵸? 옆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경계가 되는 고개, 이런 거를 분수령이라고 그러죠, 그쵸? 예. 그래서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에서는, 여러분, 역시, 곰, 회색곰, 흑곰, 무스, 이야. 여러분, 무스가 굉장히 큰, 사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대한 사슴이 있으니까, 곰 같은 것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겠죠? 퓨마도 있고, 이야. 옐로스톤, 여러분, 국립공원이 바로 여기서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와이오밍주하고 여기가 그거죠. 뭐, 대단히,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대단히 유명하죠. 세계 최대 규모의 활화산이다. 그리고 뭐 스파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고산 호수, 천연 온천, 플라이 낚시 등도 있고, 하천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작지만 기품 있는 몇몇 도시의 아름다운 주변 환경은 수십 년간 수많은 모험가, 예술가, 작가, 음악가, 아웃도어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작가들은요, 자기가 내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좀 깡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일부러 와가지고, 그쵸? 이렇게 자기에 집중하면서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 아마 작가나 예술가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아, 난 버지니아 시티라고 하는 그런 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서부 유령 마을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지금은 뭐 옛날에는 아주 붐볐다가 최근에는 이제 비어서, 그렇죠? 그래서 유령 마을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야생마 대회 같은 게 있고, 로데오 경기를 한다고 하는군요. 여기도 카우보이 문화가 역시 발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쪽에 있어 서부 개척 시대에, 그죠? 그때 개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 참 관광 가기 좋은데 되네요, 여기도, 그죠? 그래서 거대한 주 몬태나에는 61m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강인 로강이 있다. 재밌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강이래요. 와, 이거 어떻게 강 이거 어떻게 재는 거지? 꼭 가봐야 할 곳. 글레이셔 국립공원 얘기 아까 전에 그 몬태나주의 대표적인 관광이라고 그랬죠? 왕관이라고 그랬죠? 서부의 왕관이라고 했죠? 그렇죠? 야생동물도 많다고 하고. 와, 이거 몬태나주의 공룡 화석도 많은가 봐요.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 중 가장 큰 두개골이 소장된 로키 산맥 발문관에. 와, 이게 그건가 봐요. 티라노사우루스. 야, 무섭다. 그리고 여기는 퍼시픽 버팔로 점프 주공원. 이 절벽에서 버팔로를 몰아왔다. 와, 원주민들은 여기서 이 절벽에서 버팔로를 몰았대요. 그러니까 여기 몰아놓으면 얘네들이 지금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쵸? 이렇게 멈춰 서면은 잡고 그랬나 보죠. 야, 신기하다. 그다음 게이트 오브 더 마운틴스라고 해서 미주리 강을 따라 목선을 타고 떠났던 유명한 탐험 중 루이스와 클라크,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글레이셔 국립공원 사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곳의 이름을 지었다. 게이트 오브 더 마운틴스. 그두 지역으로 가는 입구가 되는 어떤 그러한 곳에 문이라는 뜻이죠. 마운틴스의 문,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문 이런 거죠. 좋네요. 그러면 여기는 월드 뮤지엄 오브 마이닝, 그러니까 뭔가 광산 캔다 이런 뜻이죠. 마이닝이. 와, 여기 광산이 있나 보네요. 네. 와, 광물 산업. 산이 있으면 광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플랫헤드 호수. 몬태나주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가장 큰 천연 호수인 플랫헤드 호라고 합니다. 와, 멋있다. 야, 여러분 진짜. 그다음에 여기는 루이스 클라크, 아까 전에 그 사람들이 발견한 동굴인가 봐요, 그죠? 종유석과 석순을 직접 볼수 있다. 야, 이런 것도 오랜 세월 동안이죠? 이렇게 형성된 거고. 이거 리틀 비곤 배틀필드. 와, 여기 무슨 저게 있었나 봐요? 전적지인가 보죠? 오. 미국 기병과 아메리카 원주민 간의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야, 그래서 이런 관광 자원이 있네요. 역시 자연이 주로 자연을 전면에 내세우는 관광 상품들이 많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몬태나주의 우리 역사와 문화를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몬태나주의 문장은 역시 산과 이 호수를 상징하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사람이 없네요. 스페인어로 금과 은, 오로 이 플라타라고 돼. 미국 북서부의 도시는, 주교의 대표 도시는 헬레나. 이름의 유래는 스페인어로 산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몬타냐가 변형돼서 몬테나가 됐다. 그렇구나. 역시 산이 많아서 그렇군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주들 중 하나라고 하다. 아, 이거 그런데 결국 미국인들이 쫓아낸 거 아닙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죠? 독일, 영국, 스칸디나비아, 히스패닉. 면적은 미국에서 4위고 남한의 4배라고. 야, 진짜.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 게 진짜 부러워요, 그렇죠?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미국의 주 중에서는 알래스카, 텍사스,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넓다. 그런데 인구는 100만 명으로 캘리포니아 인구의 30분의 1밖에 안 되고, 비슷한 면적의 국가인 일본의 120분의 1이다. 야,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역사. 1803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였을 때 몬태나의 동부도 거기서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 루이지애나, 여기만 루이지애나 주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스페인한테 사들일 때는 이렇게가 루이지애나였대요, 이렇게. 아, 프랑스로부터 사들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한 건 진짜 신의 한 수죠,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탐험가 멜더 루이스와 클라크. 아, 태평양 해안으로 향할 때 몬태나를 거쳤다. 야, 아까 태평양 해안으로 간다니까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나 봐요. 이렇게 왜 북쪽으로 갔을까? 그죠? 예. 영국과의 오리건 조약을 맺은 후 몬태나의 북서부가 미국에 속하게 되었어. 그죠? 그리고 1862년 금이 몬태나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41번째 주로 승격되었다. 1889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군요. 그렇죠? 역시 서쪽이라서 비교적 늦게 미국에 주로 승격되었다. 경제는 수많은 천연 자원이 있다. 아, 부럽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그죠? 천연 풍부한 농업지대도 있고 넓은 평원도 있고 그다음에 숲, 진한 숲, 석탄과 석유도 매장돼 있고 그다음에 금과 은, 구리, 납. 그 다음에 농업자원은 밀, 보리, 감자, 사탕, 무. 야, 진짜. 목축업도 있고. 대단하네요, 그죠? 그리고 공업은 목재를 중심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쵸? 여기 아무래도 산이 많고 그러니까. 침엽수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가구나 제지공업이 발달이 되겠다. 아, 펄프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그죠? 정치는 가만있어 봐. 정치는 이것만 보면 돼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합을 이루고 있는 주네요.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연지리. 미국에서 알래스카 북쪽을 제외하면 가장 추운 동네다. 오. 미네소타보다 추운가 보죠? 그래서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6.6도. 그래서 겨울에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야, 그렇네요. 진짜. 어쨌든 춥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 최저 기온 기록을 여기서 갈아쳤네요. 몬태나 마이너스 56.7도를 기록한 적이 있답니다. 마이너스 57도면 진짜 물 뿌리면 바로 공중에서 어느 정도일 텐데, 그죠? 그 여름이 특별히 또 시원한 편은 아니래요. 이게 어디야? 몬태나 동부의 글렌다이브라는 소도시에서는 겨울에 영하 46도인데 여름에 영상 48도래요. 야, 이게 진짜 어떡하냐? 그다음에 로키 산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는 눈이 펑펑 온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몬태나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미지는 시퍼런 하늘 밑에 쌀쌀한 바람이 몰아치는 산으로 둘러싸인 초원의 통나무로 지은 외딴 오두막집에 살면서 소를 방목하는 목장주들이 생필품을 사러 픽업트럭을 몰고 1시간을 운전해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식료품 잡화점에 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한 문장으로 딱 몬태나의 그 광경이 딱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하지만 자연 광경은 진짜 기가 막히겠죠. 예, 그리고 공룡 화석이 주로 나온다.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공룡 뮤지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와, 진짜 유명한 공룡들의 화석들이 다 발견되네. 야. 그래서 그랬고요. 뭐 이런 게 있고.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의, 그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보면 거기서 형제가 이렇게, 뭐지? 플라이 낚시잖아요. 플라이 낚시. 그쵸? 여러분, 거기. 가을의 전설, 뭐 이런 것도. 어우, 역시 다 좀 그렇구나. 역시. 정말 엄청나게 그게 좋은, 정말 그게 좋은 저거네요. 그죠? 뭐지? 저기, 경치가 좋은 곳이군요. 게리 쿠퍼가 여기 출신이네요. 와. 그다음에 데이비드 린치.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고 하죠, 그죠?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이 사람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영화인데, 그죠? 조지 윈스턴도 여기 출신이구나. 그래서 이 뉴에이지 음악이 그거구나. 자연 그 여기 풍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죠? 마동석도 여기 출신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몬태나주로 한번 떠나봤고요. 예. 아, 진짜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데서 갔다 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이 드문 곳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남쪽에 와 살고 있는데, 예. 저는 이런 곳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뭐 만약에 가본다면 제가 거대한 회색 곰과 함께 투샷을 찍어서 여러분께 아, 죄송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주로 떠나보겠습니다.